음식물 쓰레기 대 일반 쓰레기. 이것만은 알고 버리자. 귤껍질은 일반 쓰레기일까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두유노우와 함께 알아봅시다. 알고 버리자 하나. 껍질 편.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한다면 쉽게 구분 가능합니다. 동물의 사료, 퇴비, 그리고 바이오가스로 재탄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그 중에서도 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동물이 먹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사과, 바나나, 복숭아 껍질처럼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의 귤껍질도 당연히 말리든 말리지 않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수박이나 멜론 껍질처럼 딱딱하더라도 분쇄와 발효가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양파, 마늘, 옥수수 껍질은 부드럽지만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렵고 동물 사료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겠죠? 조개와 꽃게 껍데기, 밤과 호두 등의 견과류 껍질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알고 버리자 2. 씨앗과 뿌리 편. 자두, 복숭아, 감과 같은 달콤한 과일을 먹다 보면 딱딱한 씨앗이 씹히곤 하는데요. 과일의 씨앗은, 네, 맞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죠. 만약 씨앗을 잘게 부숴 버린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상관없지만 우리에게 그럴 정성까진 없으니 깔끔하게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좋겠죠? 파, 미나리 등 채소의 뿌리는 어떨까요? 채소의 뿌리와 대는 딱딱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알고 버리자 셋. 뼈와 내장편. 소갈비를 먹고 나면 나오는 소뼈. 맛있는 닭다리를 뜯고 나면 나오는 닭뼈. 당연히 일반 쓰레기입니다. 동물의 뼈와 생선의 가시 등은 딱딱할 뿐만 아니라 잘못 분쇄되면 동물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기 손질 과정에서 나오는 비계와 내장은 음식물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부드럽기 때문에 음식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사료나 비료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계란 껍질은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쉽죠? 일반 쓰레기입니다. 다음은 자르지 않은 통채소와 과일. 음식물일 것 같지만 통째로 버릴 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은 김치와 젓갈. 음식물이니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해도 될것 같지만 양념 속 고춧가루나 소금 등이 동물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으니 버리기 전에 잘 씻어서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은 자신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3명 중 1명은 잘못된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하네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과일 씨앗이나 채소 뿌리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실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분리배출한 쓰레기들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정말 슬프겠죠? 오늘 두유노우와 함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올바르게 버려볼까요?